안녕하십니까. 시골 검도사범 폴 복현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좋은 아침인데요. 자, 오늘은 칼 부리기 4문 마지막 그 다섯 개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4문은 주로 찌르기, 그 다음에 반회전과 360도 온회전, 그 다음에 손을 역수로 잡아서 찌르는 평대까지 다섯 가지를 여러분께 시연하겠습니다. 자, 3은 첫 번째는 역린입니다. 역 린. 아, 우리 말 그대로 용의 그 거꾸로 된 린을, 여기가 용의 급수라고 하죠. 자, 찔러서 밑에서 위로 턱 목을 찌르듯이 쳐! 쳐! 영림입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찌르기인데요. 위에서 아래로. 우리가 공국권법에서 시우상련이라고 하는데 음망입니다. 음망. 뱀이 큰 구렁이가 기어가듯이 위에서 아래로. 후! 쳐! 쳐! 하! 쳐! 자, 우리가 찌르기에는 복부나 명치를 찌르는 탄복이 있고요. 예. 일반적으로 깊게 찌르는 안자나 일자가 있습니다. 자, 영린, 음망. 다음에 반달입니다. 반달. 반달은 말 그대로 반회전. 반달입니다. 다음은 온달. 온달은 360도 회전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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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사문의 다섯 번째 평대. 뒤에 사선에서 들어오는 적의 심장을 찌르고, 다음은 거꾸러지는 적의 목을 베어주는 겁니다. 평대!